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한번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요. 일단 리뷰 상품은 요즘 등각류 유행하잖아요. 공벌레, 주면들이 이런 애들 많이들 기르시잖아요. 걔들 사육 세트인데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뭐 직접 만들어서 샵도 내시고 만들어서 팔고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조금 홍보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사비로 구매한 제품이고 뭐 광고 정도는 아니에요. 하고 홍보는 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안 좋은데 좋다 뭐 이런 말은 안할 거고요. 자, 구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구도를 바꾸고 다시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불편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가장 먼저 이게 사육 세트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료로는 금붕어 사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도 금붕어 사료 추천합니다. 이거 저도 한때 많이 먹였었고, 일단 이건 석회 성분으로 만든 칼슘제입니다. 등각류들 발뭐 이렇게 번식 촉진이나 성장 촉진할 때 되게 중요하죠. 갑질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료 영양제고요. 이건 사육장인데 어떻게 조립하는 건지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뭐 저도 처음 써보니까요. 일단은 뭐 이렇게 합쳐서 뭘 넣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지? 아니, 제가 하고 관리가 편해지는 스푼도 하나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프레이. 등각류 수분 관리용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같고요. 그 다음에 등각류 필수템인 낙엽. 낙엽은 뭐 적당한 양 들어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다음에 수태도 있고요. 수태는 뭐 구석에 수분 습한 존을 만들 때 많이 쓰이죠. 바닥재에 섞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바닥재입니다. 이게 원래 이만큼이 나가는지 아니면 서비스로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바닥재는 제가 이 사장님이 제 집에 한몇번 오셨었어요. 오셔서 등각류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분이 바닥재를 만들려고 되게 여기저기 뭐 다양한 바닥재 벤치마킹도 하시고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 등각류 세트를 사게 된 거는 오로지 이 바닥재 때문입니다. 이 바닥재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물어도 보시고 공부하시더니 얼마나 좋은 바닥재가 나왔을지. 일단 뭐 등각류 먹이도 되고 뭐 등각류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써보고 나서 나중에 후기를 한번더 넘겨봐야죠. 하고 이제 조립을 해서 한번 완성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기대를 했다는 등각류 전용 바닥재입니다. 뭐 습도는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절돼서 나오네요. 그래서 대강 봤을 때뭐오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죠? 맞나? 일단 적당히 깔아주고요. 깔아주고, 살짝 흔들렸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수태는 섞어도 되고 안 섞어도 되는데, 저 수태 섞는 성격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구석에만, 습한 부분에만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위주로 습도 공급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낙엽. 낙엽이 제일 중요합니다. 낙엽을 솔솔솔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낙엽은 많아도 좋습니다. 낙엽은 먹이도 되고 은신처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새끼를 품는 애들은 낙엽 밑에다 주로 새끼를 놔놓고 새끼를 돌봐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호쿵한 새끼 같은 애들도. 일단은
대강정의 세팅은 이걸로 끝입니다. 등강류가 이렇게 키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 분무기가 있으니까 제 분무기로 쓸게요. 뭐 스프레이를 주시긴 하셨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분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위주 이쪽이죠. 습한 쪽 위주로 분무질을 해주면 일단 사육 세팅 끝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아주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이런 모습이면은 애들 관상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시는 집에서 이렇게 관상용으로 보기 되게 깔끔하고 좋네요. 저는 바닥재 때문에 샀지만 뭐 먹이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뭐 이거 하나로 끝나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은 바로 공벌레 애들을 투입해 봐야겠죠. 자 일단은 저는 어떤 애들을 넣을 거냐. 전 매직 포션과 공벌레 레드 모프를 섞어서 넣을 거예요. 얘들의 전 모프 조합을 뽑으실거든요. 이렇게 하얀색 공벌레를 이렇게 때로 있으면 징그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각각 한 다섯 마리씩만 넣어줄까? 자 하나 그 다음에 불가래 레드 공벌레인데요. 얘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들이 일단 같은 종이거든요. 전 얘네가 모프 발색이 모프가 어떻게 섞이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일단은 나온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로 실험을 해보려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걸로 일단 사육시팅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끔씩 먹이 넣어주시면 가끔씩 먹이 넣어주시고 방치해주시면 끝이고요. 지금은 제가 새끼들 넣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 둘씩 보이죠? 보이시나요 여기? 은구슬 같은 녀석. 자 여기 모여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고 기르실 수 있고요. 전 등강류 괜찮다 생각해요. 간단하게 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수명도 개들립이 길고 그 다음에 빠른 번식과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뭐 아이들에게 뭐 번식 탄생의 신비 이런 것도 가르치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예쁜 애들은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얘는 보너스로 보여드리는데 뭐 이런 게 큰 애들 이렇게 조그만 데에서 키우시면은 애들 보기 좋을 것 같고 책상이나 이런데 어항 놓듯이 어항은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시설도 필요하고 전 이런 거 딱 하나 책상에 놓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세트 구성은 상당히 준수한 것 같고요. 가격이 12,000원이었나 13,000원이었나 그럴 거예요 세트가. 그래서 13,000원은 뭐 생물은 포함이 안 되지만 이렇게 사육 세트가 전부 다 준비된다는 건 상당히 저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영상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좀 홍보성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안 좋은 걸 안 좋다 안 좋은 걸 좋다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 하고 바닥재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그냥 일단은 아직까지는 무난한 것 같은데 사용해보고 나중에 또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사육 세트는 레드글린트의 벌레샵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일단 뭐 귀여운 사육 세트 리뷰였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한 제품들 하나씩 있잖아요. 신제품이 나왔는데 돈 내고 산데 안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그냥 저한테 한번 리뷰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또 리뷰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약의 첫 번째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